안녕하세요, 동샘이에요. 속담 추성 퀴즈, 이번 영상은 치읓으로 시작하는 속담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보시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중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흥할 때가 있으면 기울 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풀과 녹색은 같은 색, 즉 처지가 같으면 한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미 거의 다 된 일을 말하죠. 세월은 나도 모르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단번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기 주권 없이 가까운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사람을 먼저 대접하자는 거죠.
무엇보다 시작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죠. 눈앞의 이득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화나는 일이라도 조금만 참아내면 큰일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 영상 치읓으로 시작하는 속담 12문제 풀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요. 이상 저는 동쌤이었습니다.